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주실장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뭐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영상 찍으면서 경찰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고소장 작성이랑 변호사님이랑 협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각설하고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구독자 이벤트 안 그래도 오늘 29차 세로용 그래픽카드 지지대 10분 추첨하는 날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여쭤볼 거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할 거예요. 조립 컴퓨터 견적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뭐였냐면은 댓글을 막 열몇 개씩, 백 개씩, 천 개씩 다시는 분들이 당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걸러진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오늘 29차 할 영상은 요 프로그램 사이트를 쓸 거고요. 이렇게 지금 URL을 접속을 하면은 댓글이 이렇게 됩니다. 쪼르르르 됩니다. 그러니까 온리 랜덤이에요. 온리 랜덤이고 기본적으로 댓글 하나 그 이상 달았으면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다 자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구독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참고해서 진행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땡겨 왔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랜덤 픽 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 명이 그러면 1코멘트 댓글을 하나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만 다른 사람이고 두 개 하신 분들은 댓글이 2코멘트, 3코멘트 이런 식으로 달려요. 결론은 뭐냐면은 1코멘트 이외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날려버린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식으로 이분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정보 쪽에서 채널 다른 채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구독을 해주셨는데 구독 공개 정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결국에는 안녕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당첨해서 취소가 되신 겁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치는 거예요. 불스컴님 1코멘트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댓글을 하나만 다신 분이 맞으신 거고요. 또 가셔가지고서 구독 정보랑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구독 정보 공개가 없죠. 그러면은 이분이 나를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안녕이 된 거예요. 총 10분 뽑을까요? 장우진님 1코멘트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나왔네요. 이분은 구독 정보 공개를 해두신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근의 낭만공장 컴퓨터 있죠? 그러면은 네이버.com 골뱅이 우진이는 골뱅이 아이 이런 아이 예! 골뱅이 네이버 난 이렇게 해야겠다. 일단 자 일단은 첫 번째 분이에요. 이렇게 구독 정보 나를 구독했는지 확인하고요. 1코멘트인지 확인합니다. 랜덤이에요. 온리 랜덤이야. 이것도 1코멘트 확인됐죠? 이런 식으로 제가 10분을 뽑습니다. 지금 개님의 브이로그 제 브이로그인데 그것까지도 해주셨네. 근데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편적인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있죠? 있으니까 요분은 네이버 골뱅이 네이버.com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를 뽑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를 뽑아주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안 맥힙니다. CR도 막 정보 채널 채널 공개해 두셨네요. 조근의 낭만공장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이분도 네이버.com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첨을 합니다. 성규이님 1코멘트 확인합니다. 똑같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분도 구독 정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녕히 가세요. 1코멘트 확인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확인합니다. 채널 구독자 정보에 조근의 낭만공작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Gmail이네요 이분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모든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추첨은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주작이네 마네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합니까? 선빵을 쳤으면 쳐맞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선빵 때려놓고 지가 쳐맞을 생각은 안 합니까? 쳐맞을 생각하세요. 이미지 관리 막 그런 거? 저 원래 이미지 관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원래 저를 옛날부터 봐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고소를 하고 어떻게 진행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DC에서도 제가 주기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제 관련으로 욕 나오고 그러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요, DC에서. 그래서 욕한 거를 캡처해놓고 연락 주세요 해서 실제로 제가 전화통화 하시면서 몇 살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왜 그런 댓글 다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고소하고 합의 없으니까 합의 없으면은 훈방 조치 그런 건 없습니다. 성인이면은 모욕죄 같은 경우는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작은 벌금이 나와요. 150만원 정도니까 금액 크지 않잖아요. 150만원 내고 벌금 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민사 안 걸 것 같습니까? 민사 안 걸 것 같아요? 합의 안 해! 왜냐면 기본적으로 합의를 목적으로 한 고소는 기소 자체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하지 않아요. 합의는 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그냥 벌금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민사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민사에다가 손해배상, 뭐 정신적 치료비용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순 있어요. 정신적 치료비용은 뭐 옛날에는 심했는데 막 대상포진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관련으로는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면은 손해비용? 그 정도까지는 청구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 비용하고 손해비용하고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관련 금액들 영수증이랑 다 첨부해가지고서 민사소송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민사소송에 민사소송 걸려서 돈이 지급되는 거를 물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고 버팅길 수 있습니다. 버팅기면은 계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급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계좌, 카드 다 정지시킬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민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소모됩니다. 정말로 오래 걸려요. 적으면 반년이고요. 길면은 1년 정도 소모돼요.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그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은 엄중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당첨된 걸 뽑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따로 연락을 주셔서 막 사연 설명하시고 저를 뽑아줘라 막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악플들 다시는 거 그리고 댓글들 다실 때 항상 생각하고 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아니면은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댓글 예쁘게 만드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댓글로 사람을 때리는 것도 선빵을 친 게 맞습니다. 선빵을 쳤으면 쳐맞을 생각을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쳐봐요. 선빵을 때렸으면 쳐맞을 생각은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궁금했던 질문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29차 진행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지금 보신 이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구매 예정이 있으시다면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게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 한 분 한 분 그렇게 용도와 그리고 예산에 맞춰서 조립 컴퓨터를 안내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요. 완성 컴퓨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만의 컴퓨터, 뭐 예산에 맞는 컴퓨터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뭐 www.jogungcom.com 변경 요청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쪽에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조립 컴퓨터 관련 호환이라든가 정보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구매 관련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사랑합니다. 뿅!